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섹터나 업종을 주목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엿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시선도 궁금하고 투자 전략 힌트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저께 좀 나온 뉴스를 좀 참고해 보니까 그 네네.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자금들이 그 성장 중에서 이제 가치주로 이동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연초에 그 글로벌 ETF 자금들이 주요 그 주식 대형 성장주에서 그 대형 가치주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했고, 그래서 상위권들이 그런 ETF 자금들이 상위 많이 있다는 거고요. 코로나 시대,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제 유동성이 워낙 넘치다 보니까 성장주 종목들 굉장히 주가 흐름들이 좋았는데, 이런 성장주 위주에서 가치주 장세를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이제 성장주들의 종목들이 제법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이제 그런 성장주 쪽에 저점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어쨌든 싸다는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그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우리 코너에서도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을 제가 몇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의료 OEM 쪽에서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지주사 쪽에 힌트 홀슨 같은 종목들이 역사적 밸류에이션 그 하단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움직임이 시장 세계에서 강한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싼 종목들 좀 찾아가야 된다라고 봐서, 오늘은 그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KC라는 그 반도체 회사를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이제 KC텍과 그 인적 분할을 한 지주사인데,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사업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업 자체도 지금 현재 그 가스 공급 장치라든가 캠스 공급 장치 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그 장비 사업을 하고 있고, 자회사 관리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주요 자회사가 이제 KC ENC, 그리고 KC 이노베이션, KC 인더스트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관계사는 KC텍이 있습니다. KC텍은 상장사죠. 또 게다가 동사가 이제 TCK의 지분을 또 상당수 갖고 있어서 그 지분 가치까지 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사업 지주사라고 좀 강조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가스 쪽에서의 장치부터 해서 그 설비까지, 그리고 원료까지도 이게 그 반도체, 그 가스 산업에 대해서 거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거든요. 수직계열화가 완성된 그런 기업인데, 동사가 이제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이 2,071억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000억 정도니까 굉장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이 많은 편이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372억 정도 별도로 나왔고요. 연결로서 654억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별도가 325억, 연결로 637억이라서, 동사의 본업가치만 해도 8배를 좀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PER 8배. 그리고 종속기업 3개가 있는데, KC ENC라든 KC 이노베이션, KC 인더스트리얼 등을 순익 합계가 26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지분율을 좀 따져봤을 때, 그 여기에 그 순이익이 147억 정도 되고, 여기에 PER 8배 적용하면은 가치가 1183억 정도 나오고, 관계회사 봤을 땐 KC텍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가 변동성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장부가액만 1,500억까지 됩니다. 여기에 지분율이 28.7% 있다는 거. 그리고 TCK 지분이 14.18% 있는데 장부가액이 2,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 동사 이제 본업가치만 해도 PER 8배에서 2,600억, 그리고 종속기업 가치 그 3개, 그 8배면 1,183억에, 그리고 KC텍의 장부 가치와 그리고 TCK의 지분, TCK를 포함한 투자 회사들 이런 장부 가치를 다 할인율 50%를 주고, 현금 2,070억에 그 단기랑 장기 차익금이 있거든요. 이걸 빼면은 현금만 1,800억 있어서 다 합치니까 7,633억이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이 안 되는, 3,000억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3,000억이 좀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적정 시가총액 7,600억을 잡으면 이게 적정 주가 56,000원이 나오는데 현재 주가가 22,000원 수준이니까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KC를 한번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동사 주가 빠졌던 이유가 이제 승계 작업이 마무리 안 됐는데, 최근에 그 대표이사가 2만 500원에 3만 천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우상걸 대표이사가 이제 그 동사의
회장의 장남인데 이쪽으로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는 바닥을 찍고 돌아나간다. 그래서 22,000원 뭐 이하에서부터는 뭐 우리 계속 모아 그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이 3만 원 정도니까 거기까지는 1차적 목표가를 잡고 밸류에이션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7,600원 목표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56,000원까지 충분히 우리가 상행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장기 투자 KC 바이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C 종목 한번 저희가 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